광화문에서 전하는 테크 이야기, 광택의 윤진우 기자입니다.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발뮤다가 만든 커피 메이커 더 브루입니다. 박스 우선 겉면을 뜯으면 우와! 자, 이 박스 치우고요. 이렇게 보이십니까? 더 브루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. 이 박스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. 설명서가 있습니다. 설명서가 있고 여기 안에 보시면 발뮤다 제품 같은 경우 설명서 꼭 보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. 기본적인 사용 설명서와 함께 커피 맛있게 내리는 방법까지도 여기 설명서에 다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전 잘 안 보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. 이런 모습입니다. 여기 이렇게 본체가 있고 여기 뭐 본체 뒤에 이렇게 비닐 있는데 본체입니다. 이제 슬로폼 내리고요. 이쁘게 생겼죠? 아 진짜 이뻐요. 디자인도 너무 이뻐서 이건 진짜 인테리어용으로도 최고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커피가 내려지는 모습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오픈 드립형이라고 하더라고요. 여기 밑에 하단 부분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요. 어떤 맛이 있는지 제가 직접 또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이 더브루 기능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뭐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. 상단에는 4개의 버튼이 있는데요. 왼쪽부터 뭐 전원, 중간에는 모드, 옆에는 잔수를 절정할 수 있는 컵,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제품 작동과 멈춤 버튼이 있습니다. 감성적으로 좀 특별했던 게 있는데요. 이 바로 사운드입니다. 이게 전원을 켜고 끌 때, 그리고 각 모드를 변경할 때 이 소리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. 이게 발뮤다의 다른 제품에서도 비슷한 소리를 느낄 수 있는데 여기 상단에 보이는 이 라이트, 작은 불이 들어있는 이 라이트도 굉장히 이쁩니다. 네, 켜고 끄는 이 소리 자체가 굉장히 감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커피 내리고 싶게 하는 그런 거. 이게 실제로 커피가 내릴 때 또 똑딱똑딱 소리도 나오고 다 끝나면 또 다른 알림음도 알려준다고 하니까요. 제가 한번 직접 또 내리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제가 이제 직접 커피를 한번 내려볼 건데요. 이 뒤쪽에 물통에다가 물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물통은 아시죠? 그럼 제가 한번 물 넣고 해보겠습니다. 이거 3대수 500ml 물인데요. 네. 이렇게 그냥 놔두기만 하면 됩니다. 사실 뭐 어떤 원두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그냥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선호하는 그 에티오피아 가장 뭐 많이 선호하시잖아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스타벅스에 가면은 그 커피 원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털어서 넣겠습니다. 두 스푼 넣겠습니다. 넣고요. 이렇게 살짝 평평하게만 이렇게 살짝 털어주고 이 상태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. 끝! 레귤러 선택하고 두 잔 하겠습니다. 시간 얼마나 걸릴지도 한번 같이 재보겠습니다. 소리 들리시나요? 똑딱똑딱 소리. 이런 게 좀 발뮤다 감성. 물이 조금씩 한번 뿌리고 좀 놔뒀다가 한번 뿌리고 놔뒀다가 한번 뿌리고 놔뒀다가 계속 그래요. 맛있겠다. 이게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. 확실히 몇 초 뿌렸다가 또 놔뒀다가 몇 초 뿌렸다가 이게 다 사실 발뮤다가 계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.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최상의 맛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발뮤다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을 테니까 저희는 그냥 맛이 어떤지만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이게 참 묘한 느낌이다. 이 똑딱똑딱 소리와 커피 향과 물이 떨어지는 소리 이런 게 되게 감성적이 되네요. 조용히 이걸 지금 3분 정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재밌네요. 이 맛이 있네요. 드리퍼를 거치지 않고 기계 자체 내에서 바로 서버로 지금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. 그래서 물 양을
정해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와, 정확히 5분 걸리네요.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5분이었습니다. 이게 뭐 향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느낌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. 이게 근데 안 뜨겁다. 이 겉면 자체가 특이하다. 이게 온이 굉장히 그래서 뜨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. 커피 자체가 안 뜨거운 건 아닐 텐데 드리퍼에 지금 여전히 커피가 남아있고 물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서버를 빼면 됩니다. 빨리 커피 먹어봅시다. 또 딴 거 필요 없어요. 카메라 내려놓고 먹어봅시다. 이게 잔이 얼마나 오신 겁니까, 양이. 맛을 봐야죠. 빨리 먹어봐요, 카메라 내려놓고. 향도 나쁘지 않네요. 우리가 흔히 먹던 그 스타벅스 커피가 아닌데 분명히 스타벅스 커피잖아. 원두고. 근데 왜 맛이 다르지? 야, 이거는 물건이다. 스타벅스 원두가 이렇게 좋았나? 나만 맛있어? 나만 맛있는 거야? 야, 이거는 이게 제가 너무 극찬하는 것 같아. 이거 다른 사람들하고 먹어봐야 돼. 맛있습니다. 이거 생각 뭐 왜 맛있지? 이렇게? 아, 이게 뭐라고 한 줄로 표현하면 스타벅스 커피 아닌 것 같아요. 네, 자, 제가 세 잔 다시 뽑아서 회사에 있는 다른 분들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칭타칭 커피 전문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박진우 선배 일하고 있는데 잠시만 좀 빨리 와보라고 해서 제가 해볼게요. 아이스는 좀 얼음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농도를 좀 진하게. 저희가 지금 레귤러로 먹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좀 진했거든요. 너무 이 책상에 이렇게 하고 놓으면 위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? 그것까지 제가. 아유, 이거 뭐. 자. 이렇게 하고. 자, 눌러보시죠. 하나를 눌러보고. 소리. 발뮤다 감성이 느껴지고요. 요것도 약간 그 발뮤다 랜턴 같은 느낌이. 맞아. 랜턴이나 뭐, 우리 뭐 스피커나 이런 데 있는. 그리고 이게. 그 더팟이라고 뭐야 그 커피포트 있죠? 이 끝에 달려있는 그거. 자, 이제 여기 주전자가 되게 이쁘게 생겼네. 이 뭐 서버라고 하는데 이거 안 뜨거워. 아, 이건 또 특이하죠?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. 이 컵은 어디서 나왔어요? 이 컵은 저희 회사 컵입니다. 조선비즈에서 줬습니다. 좋은 컵이네요. 보통은 아이스를 먹는데 한 200ml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. 양 자체면 천천히 주셔보세요. 근데 저도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드드립 커피의 장점이 너무 뜨겁지 않은 이 온도도 있는데 이건 조금 생각보다 뜨거워요. 그러네.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워요. 야, 확실히 원래 이제 그 원두가 가지고 있는 맛을 좀 그 재현해내려고 하는 맞아. 듯한 어떤 프로세스가 뭐 제대로 잘 갖춰져 있다는 느낌은 드네요. 딱 먹었을 때 그 지금 스타벅스에서는 버전이 커피 버전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. 블론드 아메리카노가 있고 네. 그냥 일반 아메리카노는 약간 강한 느낌인데 그 맛이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. 맞아. 블론드는 조금 마일드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인데 올해보다 훨씬 전문적이 확실히 그렇죠. 뭔가 스벅커피라는 느낌이 안 들지 않아요? 아니 그냥 스벅커피 같은데. 아 그래요? 제가 평상시 먹는 아메리카노는 확실히 달라요. 저는 달라요. 기분 탓 아닌가요? 아니요, 뭐 기분 탈 수도 있는데 달라요. 스타벅스의 4,100원짜리 아메리카노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거예요? 뭐 리저브 똑같 비슷한데 비슷해요? 네. 비슷해요? 네. 그럼 나는 다르지? 기분 탓이라니까. 아 그런가? 네, 왜냐면 아니야, 저는 다를 거야. 저는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스타벅스를 가서 커피 마시고 왔기 때문에 그 맛의 어떤 차이가 거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여긴 또 비슷하다고. 아니요, 근데 저는 이 정도면 이제 웃긴다고. 아니 저기 블루볼트 있잖아요 여기. 아 뭐 바로 앞에 있지. 원두 같은 거 하나 사. 그런가? 그래서. 저는 더 맛있다, 더 좀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들 때문에 거죠. 뭐 원두는 일반 원두를 썼지만 내리는 소리는 리저브 소리가 뭔가 그러면 확실히 이제 먹는 전문가가 이렇게 드는 거죠.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긴 해요. 아까 그냥 얼마나 이게 뭐 무슨 커피 메이커 다른 데랑 비슷하게 나왔겠지 사실은 이 생각을 하고 이 방에 들어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뭔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재밌고 물을 데워서 뭐 뿌려서 뭐 이렇게 돌리고 뭐 이런 과정 할 필요 없이 뒤에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재밌고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. 세 잔 더 내려서 빨리 네. 다른 분들한테 조금 의견 구해보고 네. 해보겠습니다. 그러시죠, 네. 네. 조금 뜨겁긴 한데 뭐 제가 많이 안 드리고 조금 드려보겠습니다.
괜찮은데? 핸드드립으로 내리면 약간 뭐라고 할까 마일드하잖아요. 네네. 보통은 기계로 내리면 사실은 굉장히 진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 비하면 이것도 괜찮은 건 같은데 향이나 뭐 풍미 이런 거 어떠세요? 그거까지 알 정도는 아니지만 회사에 하나 놔두시면 어떨까요? 우리도 예전에 원두 사다가 기계에서 이렇게 갈아서 내려오는 기계를 두렸었는데 제일 힘든 게 이제 관리가 힘들어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도 식사로 가셔야 되는데 아프신다.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다 어디 간다. 어디 안 그랬어. 다 간다. 다 간다. 어떡하냐. 커피만 한 번만 봐주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이게 뭐 반유다라는 커피 곳에서 내린 기계로 내린 커피인데 한번 드셔보세요. 네,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갑자기 안 하면 약간 좀 더 약간 고소하고 네. 다크로스트죠? 네. 다크로스트가 좀 더 약간 깊은 느낌? 네, 그런 게 나는 것 같아요. 일반적인 저희 그냥 4,000원 주고 사 먹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랑 쪽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간 더 깊은 느낌의 다크로스트 같은 느낌?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쁘신데 고민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시간이 늦었어. 그래도 그냥 드셔보세요.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 편하게 드시는 거랑 어떻게 차이가 좀 많아? 똑같은 것 같은데. 알겠습니다.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. 어떻게? 시작해주세요. 그러면 저기로 가서 경계실 저기 한 명이 있는지 보고 스타벅스에서 그냥 편하게 드시는 아메리카노랑 비교해서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원샷 두 개 추가한 느낌. 아, 좀 진한 느낌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은 발뮤다가 만든 커피 메이커 더 브루를 써봤는데요. 가격은 72만 9천 원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네스프레소나 일리 머신과 비교해서 두 배 정도 비싼 게 사실입니다.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과 감성 그리고 맛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가격 충분히 한번 지불해 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특히 개인적으로는 뭐 맛도 좋고 디자인도 좋았지만 사용 편의성 그리고 청소가 편리하다는 점도 이 더블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나 광택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제품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광택의 윤진우 기자였습니다.